바둑고등학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특별대국이 있는 날입니다. 작년에 입단한 같은 반 친구인 승민 씨가 지태 씨와 대국을 가지기로 한 것인데요. 마치 벌써 입단대회인 것처럼 두 친구 모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국이 모두 끝나고 미리 입단한 승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바둑기사 오승민입니다. 네. 입단은 언제 하셨나요? 입단은 작년 3월에 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입단 대회 중에 기억나는 스토리 같은 거 있나요? 입단 대회 8강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남았을 때 기보를 다 보는데 저가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지 손도 좀 떨리고 돌을 굉장히 패기 있게 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입단 대회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대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입단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대회다 보니까 다른 대회보다 긴장도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입단 대회 6개월 전부터 입단 대회 가서의 상황과 아니면은 입단 대회 대국장에서의 상상도 많이 하면서 저는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혹시 먼저 프로가 된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보면은 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 부럽죠. 저도 그런 거 보면 좀 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바둑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는 5학년 때부터 바둑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엄청 늦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늦은 편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셨길래 그걸 뒤집으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너무 재밌어서 거의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고요. 하루에 바둑만 그 정도로 좀 힘들진 않아요? 그땐 너무 재밌어서 힘든 줄 몰랐어요. 지태가 평소에는 어떤 사람인가요? 매일 밤마다도 사흘이랑 바둑이랑 열심히 두고, 약한 사람이랑도 열심히 둬주면서 약간 존경한 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태 씨의 가장 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태하고 저는 엄청 친한 친구죠. 혹시 평소에 지태는 어떤가요? 지태가 평소에 장난도 많고 확실히 바둑에 대해 관심도 많고 인공지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태만큼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연습 대국으로 분주한 지태 씨의 모습이 보이네요. 입단 대회가 하루 남았기 때문에 이번 대국도 정말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지태씨,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일까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냥 끝났는데 착각해서 진 것 같아요. 아까 둔 대국을 선생님께 복기받는 지태 씨의 모습입니다. 실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 긴장되어 보입니다. 오늘 지태 바둑이 많이 안 좋았나요? 네, 내용이 되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좀 이대로 대회에 출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친 몸을 끌고 나오는 지태 씨. 안녕하세요. 지태 씨. 네? 많이 피곤해 보여요. 오늘 머리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내일 입단 대회를 앞두고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보이는 지태 씨입니다. 과연 내일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바둑을 두어 간다는 것.
취미일 수도 침묵을 쌓아가는 놀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들에게는 바둑이라는 것에 엄청난 의미가 그리고 꿈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입단대회 첫날 밤도 깊어져갑니다. 오늘의 결과가 어떻든 이들의 노력은 아쉬웠던 한판과 눈물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펼쳐나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꿈으로 빛나는 하늘이 아름다운 밤입니다.